그러면 좀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갖고 예를 많이는 쓰시는데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당의 쇄신이랄까 또 여러 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최소한도 정책적인 면에서 워낙 이분이 정책에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할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집권형이 다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국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당이 무슨 힘을 쓴다는 게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당이 정말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여당이면은 야당이 힘을 그러니까 이 물리력을 사용 안 해도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에 대해서는 있죠. 지금 여당은 아마 야당 알기를 이거는 독재 정권의 후예고 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래서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아예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지 이 사람들 우리 국정의 동반자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같이 공수처법이나 절대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진중권 교수 이야기도 했지만은 정치인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가졌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당이 하진 않을 것이다. 자기들은 야당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여당에 대해서 그때 야당 할때 여당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뒤집어놓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양심 우리 내로남불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진중권 교수 말이 이번에 심상정 의원에 대한 한 말이지만은 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도 있죠. 지금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권력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니까 아 좋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말아라. 근데 그래서 근데 그고 교수님은 정치부 많이 계셨으니까 만일에 삼김이 있었다면은 지금 야당의 지금 대표였다면은 100명이 아니라 50명 가지고도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아니, 그 기억이, 사람들은 예. 한 5, 60석 야당 의석을 가지고도, 가지고도 지금보다 더 엄혹한 그러니까 군사 자기들, 정권 시절에도 다 예, 원하는 했습니다. 바를 다는 아니지만 얻어낸 걸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총재가, 그 다음 뭐 당대표가, 어떤 직선제도 단식을 하건, 얻어내고 그러니까 뭘 지방자치제도 하더라도, 얻어내고 다 얻어냈어. 그러니까요. 그 50석, 60석 가지고도 있죠. 당당히 맞붙어 가지고 물론 민주화 세력 때 독재 정권이란 그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도 있죠. 우리 그 집권 아, 자 국민의힘에 어떤 좀나 의원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있죠. 그럼요. 사생결단하고 나서요. 결단해 가지고 당신 독재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겠지만 지금 하는 행태 독재 아닙니까? 나서 가지고 어떤 그 40%의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있죠. 무슨 결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과하자. 그 김종인 대표는 위원장 사과하자 바로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 좀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번에 이 공수처법 등 날치기를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하니까 당신들은 독재 꿀만 빨아먹던 사람 네. 네.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싸우더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호의호식한 예.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다 호의호식하고 정부에서 고관 지내 예. 대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투쟁력이 싸울지를 없어. 예.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죠. 예. 이 부분의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겠다. 근데 이것을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파, 반대파, 또 유보하는 입장을 좀 유보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이게 3분돼 가지고 당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덕도 그 공학 문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만 하나 던져놓으면 있죠. 일사불란이 아니고 일사 그 엄청나게 나눠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야당 장악력이 현저하게 없다. 물론 야당에서 급해가지고 대선 실패하고 총선 실패하니까 황교안 대표 물러나고 왔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야당 장악력이 없고 그냥
그것도 또 얼굴마담 비슷하게 자기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요. 지난번 저쪽에 갔을 때는 문재인 세력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호의호식을 하던 사람들 국민의힘이 많다고. 그게 야권은 있죠. 어떤 그 야당 야권이 제야일 때 대결할 때 자기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일단 적고 일단 싸우고 나서 그다음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 국민의힘은 있죠. 싸우기 전에 그 자기 이익 분리,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때 여기 편들면 특히 그 저기 누굽니까? 그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사과하면은 나중에 이거 국회의원 나갔을 때또 이거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TK, PK 예, 영남만 그렇게 반대합니다. 해놓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나중에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나중에 국회의원 나가면 누가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국민의힘 맨날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기를 보여가지고 좀그 속으로는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김종인 대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좀 뭉쳐가지고 조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실 국민의힘한테 표준 40%가 있죠. 요새 분통이 터져가지고 자기들 대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얻어내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그러니까요. 지 터지면서 그뭐 사과나 하자 그러고 이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못하는 정당인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있죠. 진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불리를 너무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단결해가지고, 한번 이 거대 여당하고 있죠. 한번 붙어라 이거죠. 터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 그래가지고 뭔가를, 그렇게 터지면,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보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렇게 얘들은 아무리 얻어 쥐어박아도, 터져야. 예, 가만있지 뭐, 찍소리 못하고 그냥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독재 정권이 그렇게 무서운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던 게 얘들 무섭거든요. 이 죽기 살기로 죽기 달라졌는데 살기로 아니고 그 단식 그건 못 투쟁해버리고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밟으면 안 되겠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왜안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럼요. 그래도 겁나니까. 예, 힘은 있지만 그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못했는데, 국민의 힘이 너무 지금 힘이 없다. 국민의 힘이라고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그래서 좀뭐 제가 극단적인 선택한 건 이건 저는 반대인데, 좀 야당이 살아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그런 게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사과하자는 거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할 건 뭐냐 하면은, 최순실이 때문에 정권을 놓쳐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었는데 그걸 사과해야 돼요. 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 지금 완전히 박살내는 정권을 들어서게 한거 그걸 사과해야 돼요. 사과한다면은 어쨌든 뭐 그거 들어서게 하는데 김종인 일조를 했죠. 비대위원장이 일조를 했죠.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야당 다워야 하거든요. 나와야죠. 그래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야당의 일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다. 그 싸우는 그렇죠. 것은 자기들도 위해서 싸우지만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 야성이 없다고 지난번에 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 면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셨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영국까지 내각 책임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걸 아는 어떤 정치 세계에서는 지금 야당처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여당은 있죠. 옛날 군사 독재 정권에 싸우는 야당이 아니고는 지금 여당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당은 더 군사정권보다는 노예합니다. 그렇죠. 그 노예를 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모양새는 갖추려고 그랬어요. 옛날 군사정권. 군사 정권은요. 어떻게 보면 순진했어요. 근데 이 힘만 사람들은 있지. 그걸 다 배우고 예. 그 정권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훨씬 더 넘어서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하면은, 노예한 이런 작전을 펴는 야당은 어떻게 하면 꼼짝 못 하더라. 이거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야당 많이 해봤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 재보선도 있고 대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여전히 뭐 친박이다, 친이다는 그런 세력들이 온전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중도층을 끌어오는 전략 차원에서는 이걸 털고 가야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당으로서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는 이제 뭐 새누리당이고 또뭐 한나라당 한나라당. 시절이었지만 어쨌든 당도 책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가는 게 옳다는 입장이고, 그게 또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충청도 의원들은 또 초선 의원들은 전폭적으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끊자. MB와 박근혜 그 고리를. 그런 입장인데, 영남 쪽 사람들은 아, 이거 아니죠. 좀 이러다가 괜히 또, 그리고 현지 분위기도 그거 아닙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과하는 건 좋은데 왜 지금 뭐냐.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니까 시기를 좀 늦추자.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6대 4 정도가 찬성 쪽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요, 지금 김종인 대표위원장 사과 좋아요. 사과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사과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보내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냐? 아니, 그거죠. 이명박, 박근혜 잘못한 거다 알아요. 그거 잘못한 거 사과하는 거, 그건 당연하고. 그런데 그 사과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내년 보선,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 안 했던 사람이 올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체제를 바꿔야지 말 한마디 사과한다고 했죠. 아, 이거 진보 지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지한다? 이건 아니다. 근데 아까 그 고교수님 말씀 잘하신 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있죠. 이게 기득권층. 지금 권력 놓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득권층이란 프레임을 씌우면 꼼짝 못해. 그 이유가 바로 돈 있는 사람들. 옛날 우리 오렌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웰빙족. 당에 있죠. 웰빙족이 있으니까. 그 고관대작하던 사람들. 그 국회의원 그대로 만들어주고. 특히 TK는 그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인식이 있죠. 얘들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역시 기득권층이다. 그 프레임에 씌운 데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있죠.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요. 이때까지 고관대작 이런 사람들 공천 주면 안 돼요. 안 주고, 정말 젊으면서도, 그리고 가진 것 없으면서도 나는 보수를 갖다가 지향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죠. 실제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공천 때마다 뭐 하면은 결국은 옛날에 힘 있던 사람들이 또 오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서울시장 이야기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 그다음 오세훈 전 어쨌든 시장도 있고. 김종인 대표는 공천에는 지난번에 행사를 못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알아서 다 그러니까요. 주물딱거려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서울시장 후보도 있죠. 정말 젊고 참신하고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하겠고, 그다음 나는 가진 거 없었고, 이때까지 관직도 한 번도 안 했고, 제가 그래서 아까 윤석열 총장도 제가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건데, 윤석열 총장도 사실 검찰총장 안 했으면 지금 대선 후보 이야기도 없을 사람이잖아요. 그 식으로, 보수가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 후세를 위해서 이게 지금 이런 지금 집권 세력의 진보, 가짜 진보, 나서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에 투철한 사람이,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이 보수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과 100번 해보십시오. 안 옵니다. 그러니까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상당수는 어쨌든 또 선거가 되면은 또뭐또이 마찬가지가 돼버려. 이런 문제로 또 여당이 또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사과를 해버리자.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하고 반성할 거 반성했다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인 조금의 도움은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렇지만 도움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러겠죠. 환골탈태가 안된 다음에는 계속 이 프레임대로 가면요. 근데 문제는 지금 4월 보선, 재보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보선 끝나면 이제 일단 김종인 비대위의 체제는
끝나겠죠.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자꾸 흔드는 게 옳은 것이냐는 문제는 또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과 문제. 거기 이제 제일 열심히 흔드시는 분이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뭐 무소속 의원으로 있습니다만 그 밑에 이제 최근에 배현진 의원 초선이랑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이러다 근데 보니까 당이 예. 기강이 서고 권위가 서겠느냐? 아, 사실은 뭐 김종인 위원장은 빠지도 없고 현실적으로 당내에 자기 그렇죠. 세력이 없잖아요. 없는데. 정치는 센데 그런 면에서는 자꾸 흔들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않느냐? 홍준표 의원 인재나 뭐 배현진 의원 뭐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 똑같은 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의힘의 그 존속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그걸 들어가서 우리 홍준표 의원 그럴 때 대권 후보 되겠다는 대권 후보 거죠. 되겠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는 정치 문외한인. 뭐 TK시고 그러니까요. 그분도 뭐 그런데 홍준표 의원 또 나오잖아요. 뭐뭘 하든 간에 나오면 역시 구태여란 옛날로 네, 돌아가는 뻔합니다. 거예요. 예, 네, 뻔하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이해한다면 있죠. 본인이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 홍준표 의원하고 뭐 무슨 콩카콜라인가? 홍카콜라, 그거 홍카.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이야기하면 홍준표 위에서 하는구나. 그렇죠. 전부 다 홍준표 그렇게 생각해요. 퀴즈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예. 했으면 이 정도인데도 지금 대선도 떨어지고 그다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질이 멸렬해지고 이러면 아, 내 힘은 이까지구나 인정하고 있죠. 더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젊은 보수 이념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나서서 김종인 위원장 흔든다면 난 이해 갑니다. 그 사람들은 김종인 근데 지금 위원장이 초선은 다 김종인 팬이에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외라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흔드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대권의 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장의 뜻이 있거나 제발 그런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 흔들지 마라. 흔들면 추해진다. 김종인 위원장도 힘이 없어지겠지만은 같이 추해지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고 이익은 누가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있죠. 내가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냐. 그 생각해 보고 김종인 위원장 흔들어라. 전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른 대안은 없다. 김종인 외에 지금 국민의힘을 네. 끌어갈 만한 특히 이제 재보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최근에 밖에 있는 그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결사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 10일에 모여가지고 비상시국 연대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론 주호영 대표도 대표로 7명의 대표가 이제 참여를 했고 또 국민의 당의 안철수 대표도 참여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이재호, 김문수 또뭐 장기표 씨등한 7인 그 대표들이 운영하는 시국연대. 그래서 일단 대외적인 명분은 문재인 정권 이제 더안 되겠다. 조기 퇴진시켜야 한다. 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야권을 전부 하나의 틀로 모으자. 말하자면은 빅텐트 예, 옛날에 비슷한 많이 들었던 겁니다. 건데. 빅텐트.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전반적으로 연대하는 것 자체는 뭐, 뭐 그거는 괜찮은 거 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찾아와야지. 이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아니네? 지금 뭐 지지율 37% 한다지만 실감은 못할 거야지. 아직은 시간 그러니까 보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 둘뭐 아닙니까? 부산은 것이기도 서울시장마저. 그러니까 이게 야권이 만약 가져가면은 그확 달라진. 폭주가 완전히 뭐 조금 그래도 확 달라지거나 뭐할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맞다. 그렇지만은 내년 그 재보선까지는 그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후내년 대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라 그렇죠. 그래도. 뭐 다른 거 해도 예. 대선에서 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치 그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호영 좋습니다. 사람 뭐 아주 친화적이고 좋고 다 한데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피로 갈아야 돼요. 예, 옳은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서는 있죠. 표못 얻어도 돼요. 예, 정권 교체 못 네, 못 합니다. 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지 뭐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지. 그걸 못 하면요. 아무 맨날 이런 일이, 소용없죠. 예, 맨날 재난지원금이나 받고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재난지원금 받고 살지도 몰라요. 한 20. 예별 선임하고 저하고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들 그럼요. 무슨 소용이 아, 있습니까? 권력을 잡아야, 정권을 잡아야죠. 요새는 그래서 저도 이거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연대, 시국연대가 힘 있는 사람은 지금 없네 보니까 김문순이 전부 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힘없는 사람이 모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지향하는 바가 맞다면은 우리 그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들이 같이 힘을 보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년 보선이라도 일단 잘 치르고 예선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일 힘이 생기면 그 후내년 본선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잘못돼가지고 질이 멸렬해가지고 내년 예선도 제대로 못 치르면요 이게 동력이 완전 상실돼 버려요. 그럼요. 예. 내년 재보선에 지면은 뭐 사람이 20대 안 모여요. 더 보나마나. 예. 지금도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못 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배감 자꾸 생겨. 행정부든 예. 군이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종반전에 들어오면은 좀 몰렸죠. 야당 힘이 이제 쪽에, 모이고. 야당 쪽에도 이렇게 눈을 예.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안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패배감이거든요. 그 내년 보선에서도 실패하면은 지금 몇 개째입니까? 대통령, 네 번, 다섯 번, 이제 지자재, 다섯 번째. 국회의원. 이래 되면요. 이 재기에 하는 힘이 엄청나게 동력이 상실돼가지고 후내년도 거의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시국연대인가 그런 데라든가 야권하고 빨리 힘을 합쳐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뭔가 동력을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힘드네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우리 여 변호사님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만이라도 가졌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위기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저희 것 같은 사람이 제일 아닌가. 위기의식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야 뭐 정치하는 사람도 예. 아닌데도 외부에서 보니까 보이는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공수처법 처리 문제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고, 덧붙여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 전문가 못지않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봐야 할 텐데, 우리 고영신 TV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보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권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지. 고영신 교수님, 뭐, 저야 본인이 이 무슨 뭐 유튜브 잘 특별한 게, 됐다고, 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걱정해서, 나라 걱정해서 한 거니까, 진짜 고영신 TV에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